여기 놀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기 놀이터입니다. 저는 지금 어제 못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 종일에도 또 끝이 안 나네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일이. 죽전 그때 쪼글쪼글한 거 꽃피는 거 그냥 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물좀 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2주가 다된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물좀 주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 화분 예쁘죠? 제가 이렇게 세트로 사왔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아이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흑장미도 아직 화분이 없어서 분갈이를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화분을, 흑장미를 위해서 화분을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찌 보세요. 사찌 물 들어온 거, 물 들어오는 거. 너무 예쁘죠? 마나켄도 어쩌면 이렇게 예쁠까요? 정말 예쁘답니다. 그리고 나즈아가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렇게 이 아이가 물이 더 많이 들었죠. 이 아이는 같은 요아이랑 그래서 제가 요아이에서 저 아이를 분리시킨 아이인데 분리시킨 아가가 더 이렇게 물이 잘 들고 있네요. 레드왁스도 물이 정말 기온차가 심하니까 물이 정말 예쁘게 드네요.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한엽에보니는 조금 푸릇푸릇은 하지만 이렇게. 근데 여기 빨간 게 여기가 이렇게 고기만 이렇게 빨갛죠? 혹시 병이 오는 건 아니겠죠?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아인이도 이렇게 물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콜로라타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가씨는 어제보다 더 예뻐졌네요. 아가씨라 그런지. 그리고 프란체스카. 푸릇푸릇한데 살짝 물이 들어오고 있죠? 입장 끝으로. 나인 끝으로. 이렇게 입이 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요거는 수정마리아인데요. 지인 언니한테서 온 수정마리아인데 철화로 바뀌고 있는 듯한데 봄에 심었는데 또 몸살을 해서 뿌리가 못 다져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뿌리를 내려서 심었는데 쪼글쪼글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 너무 예쁘죠? 또 이제 오늘은 이렇게 아이들 정리 아직 다 못했는 거 보여드리면서 또 분갈이 하는 영상 하나 제가 지금 분갈이 할게꽤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못했어요. 그래서 또 조금 틈을 타서 여기 요 위에가 이렇게 포도나무가 있어서 포도나무 입장이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아직 춥지 않아서 여기는 이 천장은 조금 추울 때까지 안 가려줄 거거든요. 아이들 물이 예쁘게 들으라고 요아이도 분갈이 해줘야 되고 하는데 오늘은 화이트 그린이 이 온술로 너무 예쁘죠. 화이트 그린이 분갈이 하는 모습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요거 크림베리가 물이 어제보다 더 많이 들었네요. 너무 예쁘죠? 문가디니스가 여기 요 사이에 보세요. 요 사이 여기 제손요 사이 여기 저 끝에 보이시죠? 저 안쪽 이게 입장이 자꾸 하얗어져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아가를 품고 있네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자, 이제 분갈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주 아이들 집 손질한답시고 여기저기 만져가지고 그냥 지금 살림살이가 어디로 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하나씩 다 가서 또 찾아서 쓰고 그러고 있답니다, 지금.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살균 살충제를 해주는 바람에 이 아이들이
저한테 온 지 지금 2주 정도 돼가지고 물은 준 일이 없는데 이상하다 했더니 어제 살균 살충제 해준 거를 제가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원래 이 아이들은 그냥 뿌리 없이도 이 아이 이렇게 된 아이와 저한테 와가지고 뿌리 내려서 심었었거든요. 근데 올 봄까지 잘 컸었는데 그냥 이 아이들은 뿌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뿌리 안 자르고, 왜냐면 지금 분지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개. 여기에서 하나가 분지돼서 여기서 또 둘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둘, 여기도 둘. 그래서 그냥 하염만 떼주고 요 뿌리는 그냥 심어줄까 합니다. 제가 조금 겁이 많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또 저 아이처럼 될까봐 겁나가지고 제가 그냥 여기 손으로 카메라 만지느라고 장갑을 안 꼈는데요. 지금 손이 하루 종일 옥상에서 있었더니 아주 손 크림 하나도 못 바르고 그랬더니 지금 손이 엉망입니다. 이게 여자 손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여자 손 같지가 않습니다. 하엽을 이렇게 다 떼줘야 되는데, 그쵸, 심기 전에. 심고 나서는 얘네들은 못 떼어주었더라고요, 하엽을. 하엽이 떼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다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하엽을 떼서 심어야 되는데 지금 하엽이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하엽이. 어제 살균 살충제 해줬는데 다음 주 월요일쯤 또 살균 살충제를 한 번 더 해주려고 해요. 안전하게. 그리고 이제 또 겨울에 한번 해줘야 되겠죠? 지금 해주고 나면. 아유, 이렇게 많아가지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이 아이는 잘 커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올여름에 못 크고 그렇게 봄에 잘 크던 아이가 올여름에 저렇게 돼서 속상하더라고요, 진짜. 요 아이가 지금 잘못 건드리면 똑 떨어질 것 같아요, 요 아이가 지금 달랑달랑해요. 그래서 살살 앉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살균 살충제 해주느라고 물을 너무 푹 줬나 봐요. 근데 요 아이들 말려서 심어야 될까요? 또 추운데? 그래도 말려야 되나 걱정스럽네요. 말려서 심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심어도 될까요? 걱정스럽네요. 이 아이가 지금 달랑달랑합니다. 떨어지려고. 그래서 지금 말렸다가 내일 심어야 되나. 내일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금요일마다 가는 곳이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내일 오전에 심어줘야 될까요? 하엽대다가 또 잘라먹었네요. 이런답니다. 이게 하엽이 많은 아이들은 하엽대다가 자꾸 제가 잘라 먹어요. 아이들 아플 것 같다는 생각? 이렇게,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돼서 조금 말려서 심을까 봐요. 그쵸? 조금 말려서 심어야 될 것 같아. 에헤이, 자꾸 잘라 먹습니다. 이 아이는 말려놓고 다른 아이 제가 나울 갖고 와서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는 조금 말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화분이 너무 큰가요? 아, 여기가 좋네요. 여기 그쵸, 예쁘죠. 여기 있으라 어디가 앞인지 이렇게 심어서. 와, 예쁘죠?
이렇게 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말리겠습니다. 일단 말려 놓을게요. 그냥 이렇게 심을 거예요. 내일 말려 놓고 여기 나울이 화분은 이 화분은 또 너무 큰 것 같아요. 나울 심기에는 이걸 한번 심어 볼게요. 이거는 그냥 우와 엄청 말라 있네요. 이렇게 그냥 뽑히네요. 이 아이도 어제 살균 소독 했는데 일단 털어 갖고 올게요. 나울 털어 갖고 왔거든요. 털어서 왔는데 이 아이는 뿌리가 괜찮아요. 그래도 뿌리가 뭐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라 있어서 그냥 여기, 아유 자꾸 만지니까 뿌리가 또 떨어지네요. 여기다 심어 볼까 합니다. 여기다 화분에다가 미리 제가 급해서 배합터를 넣어놨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아니 이렇게 그쵸 이렇게 심으면 괜찮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심으면 될 것 같아요. 뿌리가 자꾸 옆으로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심을게요. 심어서 심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뿌리가 많지 않으니까 폭 그리고 또 자구 아가 자구들이 있어서 그냥 콕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화분은 제가 찰흙으로 만든 화분인데요. 공방에서 구워왔습니다. 왜냐면 자꾸 무너지는 게 싫어서 비 맞고 그러면 자꾸 화분이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안 구워온 화분은 그래서 공방에 선생님한테 의뢰를 해갖고 제가 이렇게 구워왔네요. 그랬더니 아 너무 좋아요. 이렇게 탁탁 때려도 너무 심하게 때리는 건 안 되지만 조금 속으로 배합토가 들어가라고 탁탁 때려도 괜찮고요. 제가 바니시치라고 그런 거는 물감치라고 한 거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됐죠. 오늘 예쁜가요? 어떤가요? 잘 된 것 같죠? 요거 이렇게 심은 거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아이들 안 예쁜 아이들 안 예쁜 아이는 게 아니라 물 반응이 없는 아이들 영상 이거는 나울 화이트 그린이 대신에 화이트 그린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리가 너무 이렇게 돼 있어 좀 말려서 심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날씨가 춥기는 하지만 요거 물 반응 없는 아이들이랑 제가 며칠 전에 흙 털어놓은 아이들 심어서 영상 마지막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저 아이들 심는 거 보여드리려면 네, 마지막에 심은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아까 나울 심었고요. 아까리 아니고 아까 좀 전에 나울 이렇게 제가 만든 옹기탑은 공방 가서 고운 옹기탑에다 이렇게 심었고요. 예쁘죠? 잘 어울리죠? 그리고 여기 동미인도 적심해 놨던 아이들하고 또 앞에 여기 아이들은 이꼬지입니다. 이꼬지랑 같이 여기 모지랑 같이 심어놨습니다. 하나분 만들었죠. 귀엽죠. 나울금은 여름을 지나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5월 24일날 데리고 왔더니 아이가 지금 나울금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도통. 그리고 여기 어소금은 물 반응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제가 왜 뽑아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조금 작은 화분에 옮겨주려고 뽑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뽑아놨다가 지금 며칠 동안 제가 앵글 조립하고 하느라고 못해줬고요. 그래서 오늘 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크라우쿰인지 천대종인성인지 제가 잘 아직도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거 화이트 그린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름을 놔더니 봄까지 잘 크던 아이인데 여름에 제가 반 그늘에다 놓는다고 놨는데 이렇게 됐고요. 또 이거 얘가 이름이 뭐죠? 홍포도. 홍포도도 올여름 놔더니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생겨서 지금 조그만 작은 화분에 한번 심어봤습니다. 좀 잘 크면 뭐 큰 화분에다 옮기든지 어쩌든지 하여튼 요 작은 화분에서 올 겨울을 좀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화이트 그린이 아까 제가 화이트 그린이가 이렇게
분지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뿌리가 안 말라서 좀 말려서 심으려고,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요. 뿌리가 좀 안 말라서 말려서 심으려고 지금 이렇게 화분 따위에다가, 화분 대에다가 살짝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이렇게, 물반응 없는 아이들, 또 적심했다가 같이 한화분 만들어준 아이들,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환절기라 날씨가, 저도 지금 파카 입고 있어요. 잠바 두꺼운 거 입고 있는데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깐!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